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자료 중에서 민법 총칙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냐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걸 하려면 이걸 잠깐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은 없었어요. 애니메이션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17살짜리가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법률 요건, 뭐라고 했나, 원인이라고 하고요. 이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린 그냥 법률행위로 하자, 이 말이죠.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효력 요건을 보는 거죠. 만약에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럼 불성립이죠. 그러면 효력 요건이라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효력이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즉, 유효다, 무효다, 취소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죠. 그럼 불성립이죠. 그러면 유효, 무효, 취소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은요. 무효는, 무효란 말이 뭐냐, 무효. 무효는 일단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고 일단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부 무효하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효라고 하는 말은 일단 무슨 말을 전제로 한다? 성립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법률행위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효, 무효, 취소.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개이면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이렇게도 또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구별을 하는 것이죠. 자료 가져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일단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은 일반적하고 특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일반적은 보통 뭐냐면 성립을 할 때는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이것만 있으면 99%를 되는데, 특별 효력 요건을 성립 요건을 말한다, 요식이다. 우리가 요식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성립하고, 그 다음에 성립을 했으니까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불성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했죠. 성립했으면 이제 우리가 효력 요건을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효력 요건을 지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 효력 요건을 보시면, 효력 요건은요,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러면 출생했다는 말이고, 없다, 그러면 사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의사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의사 능력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런 것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술이 만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술이 만취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무효다, 이렇게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죠. 행위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법률 행위가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바로 법률 행위가 유효다, 이 말이죠. 행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제한 능력자를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당사자니까, 당사자는 저 위에 보면 뭐가 되어 있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목적이죠.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목적은 법률행위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나오죠?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아무리 적법해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확정돼도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고, 가능해도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고, 적법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에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했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죠? 이렇게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배우고 있지만 비진야하고 통정이 있고 차고 사기 강박이 있죠. 비진야 통정은 무효이고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효능 요건이 있고 특별한 효능 요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 특별 효능 요건은 뭐가 있냐 이 말이지. 이 효능 요건에는 우리가요 특별은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조건, 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다음에 유언자. 우리가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언을 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사망을 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유언을 많이 해도 사망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봐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 민법 총칙에서 모두 열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열 문제가 어디서부터 열 문제냐? 여기 목적의 확정성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는 게 오늘 배우는 게 확정성부터요.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가능성, 그다음에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리권이 있을 것.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면 무효거든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 조건하고 기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민법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하고 거부하고요. 특별하고 이 두 가지를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뭐냐? 우리가 민법 총칙으로 공부할 때 여기가 책의 순서니까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라는 것은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어느 부분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요. 가정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남편들이요 좀 아내한테요 내 옷 어디 있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 하죠? 거기는 어디에 어디가 있으니까 어디가 찾아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고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소를 알아야죠.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그다음에 여기요 대리권. 그다음에 이 대리권에서 네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여기까지 해서 모두 해서 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는 것이냐?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도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효력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여기 봐봐. 우리가 목적의 확정성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법률행위 목적에서 목적의 확정성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지금 여러분 얘기했죠.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으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냥 한꺼번에 다 띄우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보면 이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러면 계약을 하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금하고 등기. 여러분들이 목적은 뭐죠? 여러분 목적은 강의를 듣는 것. 학원의 목적은 뭐죠? 돈을 받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봐. 그래서 목적은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순서대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확정이다? 이행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확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받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금 현재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건물은 3년 뒤에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 자기네들이 약속한 날짜까지 건물을 준공해서 나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행기.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우리가 그냥 이해가 되죠? 분양받으면 지금 현재는 건물이 있다 없다? 없지만 언제까지 건물이 있으면 된다? 등기를 해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기까지. 알겠죠? 여기서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잘 봐. 무조건 보지 말고. 이 내용이란 말하고 목적이란 말하고 똑같아. 이 내용과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그래.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대금하고 등기라고 그래. 대금하고 등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나 내용이나 법률 효과는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언제까지 확정할 것이냐? 그것을 실현할 당시까지. 그래서 실현한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은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 계약 체결 시까지 그러면 안 돼. 체결 시에 그러면 안 돼.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고 이행을 할 때. 알겠죠?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확정이 돼도 가능해. 우리 여러분요. 우리가 현재 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요. 우리 여행 가자. 그럼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달나라로 여행 가자고. 달나라로. 그럼 달나라로 여행 가다? 그럼 말이 된다 안 된다? 사실 그건 안 되는 거죠. 간다는 말이 안 간다는 말이요. 안 간다는 말하고 똑같죠.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뭐죠? 달나라 가잖아요. 그 달나라를 간다고 해가지고 알겠죠? 우리가 언제든지 달나라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회 통념이다.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회 통념이라고 그래. 만약에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KTX가 저기서 300km 쭉 달려오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철길을 건너다가 KTX에 부딪혔어.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요, 부딪혔다. 그럼 300km 달려온 차에 부딪혔어. 그 사람은 우리는 죽었냐, 살았냐 몰라도.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것을 말한다.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에 대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하고 불능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달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러면 한강에요 반지가 빠졌어. 한강에 반지가 빠진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나누고 불능은 법률에 의해 뭐할 당시? 성립. 성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로 나눠. 알겠죠?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나누고 이 불능은 또 법률의 행위가 성립. 성립이라는 것은 체결.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렇게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봐봐. 가바고라고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가바고라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요, 이 건물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기 언제냐면 1월 30일 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멸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건물이 멸실 적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된 거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법에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 그냥 항상 하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큰 대로변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 큰 사거리가 내가 차를 끌고 가고 있어.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교통신호를 다 지켰단 말이죠. 교통신호를 지키고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사람이 먼저 교통수에 나를 잡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왜 잡냐고 따지죠. 왜? 나는 교통신호를 다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켜가지고 쭉 가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여기서요 빨간불인데 직진을 했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죠? 경찰이 나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법을 지키고 있으면 그 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법을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다. 이것을 우리는 체결하기 전, 그래서 원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부터 과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먼 과거, 알겠죠? 그걸 뭐 무슨 인류라고 해? 원시입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됐죠? 그것을 우리는 후발적이다. 이렇게.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신뢰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밤. 우리요, 갑하고 계약을 했어요. 2월 1일. 그런데 갑은요, 어제 하루 전날이요. 건물이 불타버렸어. 불타버린 것을 이 사람은 알아. 알면은 그러면 을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야지 계약을 체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자기는요 이 계약을 체결하면은 당연히 계약이 건물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갑과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믿었잖아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믿어서 믿을 신자, 그것을 신뢰라고 그래. 그것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지금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의 손해를 배상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신뢰 이익 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봐. 우리가 이건 무조건 이것은 하나의 구조니까 이건 암기해야 돼. 체결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죠. 체결되기 전에 그것을 원시적이라고 하고 그것을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그럼 이것은 체결되기 전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미 이렇게 표현해.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수용.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멸실됐잖아요. 그래서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 말이 후발적이다. 무슨 얘기다? 이행이. 자, 지금부터 봐. 왜 이행이 얘기인가? 의리요 갑한테요 이 건물을 1억 원에 샀어. 1억에 1억에 샀더니 병이 뭐라냐, 병이 나한테 그것을 1억 2천에 팔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은요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누구한테?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은 얼마가 이익이죠? 2천만 원이 이익이죠? 그 2천만 원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매 차익이다. 그래서 전매에서 다시 얻는 이익이죠? 그 전매 차익 이 2천만 원. 이것은 뭐다? 이 을은요 갑이 이 건물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한테 등기를 뭐죠? 등기하고 물건을 잘 이행을 해주면은 이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한테 팔아가지고 남길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요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으니 을이 병한테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행할 수 없으니까 손해가 됐죠. 얼마가 손해죠? 2천만 원이 손해잖아요. 그 2천만 원을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 이행 이익이다 이렇게. 이것은 암기해야 돼. 이건 구조니까 구조. 알겠죠? 그럼 이건 후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한다? 원시적은 이미 멸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후발적은 어떻게 표현한다?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후.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일단 왜요? 계약이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니까. 일단 성립을 했으니까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니까 유효인데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암기해야 돼. 자, 원시적은요? 원시적은 신뢰 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미 멸실 이렇게 하고, 무효이고,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후발적은 계약 체결 후죠?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행이. 그래서 계약 체결 후, 그 다음에 유효이다, 무효이다? 일단은 유효. 그래서 앞으로요, 무슨 문제가 딱 나왔는데, 매매 계약 체결 후 이런 말이 나와.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무조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조건. 아시겠죠? 일단 무조건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암기하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먼저 가능성 암기해. 가능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사회통념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사회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고, 불능이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 계약 체결 당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로 구별을 하고, 원시적이라는 것은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고, 신뢰이익,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고, 계약체결 후 이 말이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시적은 무효, 후발적은 유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지 알겠죠? 자,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확정성,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제 가능성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본단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봐, 가능성을요. 그럼 가능성을 보면은 목적의 가능성에서 원시적은 뭐라고 그랬죠? 이미 멸실. 무슨 얘기다? 신뢰이. 후발적은 뭐라고 그랬죠? 계약 체결 후. 무슨 얘기다? 이행이. 항상 우리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냐 후냐로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객관적 불능이라는 건 뭐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3층짜리 건물이 다 멸실됐냐? 객관적으로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걸 객관적이라고 그래. 그것이 전부냐? 3층이 전부 다 없어졌다 이 말이고, 일부냐? 3층짜리 건물 중에서 3층만 불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일단 없어진 걸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이런 말이에요. 주관적은 이런 말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이 갑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이게 지금 누구 거죠? 갑의 거잖아요. 갑의 것인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관계없죠. 우리요 갑한테 등기 받아와가지고 등기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할 수 있냐? 계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뭐를 못 해준다? 등기는 못 해주는 거예요. 등기는 누구만 해준다? 집 주인만 해줄 수 있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처분권자라고 얘기하는데 소유자만 등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건물이 자체가 있었는데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근데 등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이것은 해줄 등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그래. 그런데 주관적이라는 건 뭐죠? 건물은 있어. 근데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등기를 못 해줘. 나는 등기를 못 해줘. 갑은 등기를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못 해줘. 그걸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객관적. 자, 이것만 봐. 먼저 주관적 보지 말고. 원시적, 객관적, 그 다음에 전부적. 그냥 3층짜리 건물의 전부가 처음부터. 계약, 아까 말했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그렇죠? 무효?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효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말을 잘 봐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하죠. 이게 뭐냐? 이런 혹시요. 이제 좀 더 겨울이었죠. 겨울이 되죠. 여자분들 봐봐요. 여자분들 보면 딱딱한 밑보죠. 신발 바닥이 좀 딱딱하니 힐 같은 거 신고 다니시죠. 그런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좀 미끄러운데요. 내가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그 뭐죠? 음식점 바닥 있죠. 바닥.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거기 얼어 있어가지고 음식점 안에 들어갔는데 그럼 주인들이 물길을 없애야죠. 물길을 없애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그걸 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음식물 주문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안 했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말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뭐에서? 과정에서 이 말이죠. 상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죠. 잘못이 있는 뭐죠? 음식점 주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진다? 신뢰이기예요? 이행이기예요? 무슨 얘기다? 신뢰이기죠. 신뢰 쭉 따라가. 쭉 따라가면 원시적 불능을 우리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기 지금 다 여기까지가 다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원칙은 다 무슨 손해를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요. 일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일부가. 전부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건 보지 말고 이거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되어 있죠? 그럼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뭐라 한다? 이것을 아파트 분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이요?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그럼 이런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어떻게 분양한다? 평당 100만 원 이렇게. 평당 100만 원 100평 이렇게. 100평을요. 1억에 이렇게 분양을 하거든요. 평당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죠. 팔 때. 이런 근데 우리가 여러분요. 물건 살 때요. 물건 살 때 평당 얼마? 개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귤 같은 거 봐. 저 귤 같은 것은 그냥 박스채로 얼마 이렇게 하죠. 저걸 개당 얼마로 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귤은 개당 얼마로 몇 개로 팔지 않기 때문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학원에 있는 기본서 있죠. 학원에 있는 기본서 같은 걸 사려면요. 전부 다 해서 얼마 이렇게 하지 않죠. 한 권당 얼마 그러죠. 한 권당.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해서 매매를 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걸 부족해. 부족하면 거기서 책임을 져.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 담보 책임이 뭐다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담보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담보 책임은 뭐다? 우리가요 개당 만 원. 개당 만 원 그래가지고 10개를 10만 원에 팔았는데 나한테 배달된 것은 8개밖에 배달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는 2만 원 깎아달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가 돼. 그래서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 그래서 봐.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여기를 보란 말이죠. 주관적 불능은 보지 말고 일단. 여기 보면 원시적 불능은 이미멸실 실뢰기고 원시적 불능은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일 때는 무효죠. 그래서 여기서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일 때는 무효다 이 말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효다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효다. 그러면 여기 일부 불능은 무효. 봐봐. 원시적, 객관적, 일부.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그런데 일부 불능일 때는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 수량 부족에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가 돼야 돼, 전부가 돼야 돼. 전부가 돼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있죠? 그럼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 불능일 때요? 일부 불능일 때요? 전부 불능일 때. 따라서 일부 불능일 때는 눈을 봐. 일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보면 교재에는 다 글로 써져 있어. 글로 써져 있으면 이걸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먼저 구조니까 구조, 즉 그림으로 먼저 이걸 보란 말이죠. 아시겠죠?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 돼. 그럼 여러분 책을 언제 읽느냐? 기본 수업, 뭐죠? 강의를 세 번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책을 읽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봐.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뭐죠? 계약 체결 후.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이다. 계약 체결 후 이행 이익이죠. 그럼 여기 이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후발적은 유효가 돼. 그런데 여러분 보면 누가 잘못, 여기 귀책이라는 것은 잘못이 있다. 책임 있는 사유.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자, 밤. 그럼 여기는 채무자고, 여기는 채권자고, 이런 쌍방이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했단 말은 여기는 태풍이다.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이 말이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인 경우. 그러면 채무자고 채권자 중에서 누가 뭐죠?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채권자다, 채무자다 그러면 매도인, 집을, 우리 항상 집을 가지고 기준한 집을, 집을 줄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 집을 받을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 이렇게 얘기를 해. 채무자, 채권자. 그러니까 집을 넘겨 받을 사람. 그러면 매수인이죠? 매수인을 채권자. 집을 넘겨 줄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죠. 매도인 집을 파니까. 집을 사는 것은 매수, 매수인이고. 그래서 채무자는 매도인이고 채권자는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위험 채무불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불행이라고. 채무불행. 그럼 먼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채무불행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채무불행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반드시 맞아야 돼. 후발적으로. 후발적이라는 말은 계약 체결 후이 말이죠. 계약 체결 후. 두 번째, 채무자, 즉 매도인이. 그 다음에 귀책사유 잘못을 해야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그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앞으로 여러분요, 채무불행은 수도 없이 나와. 수도 없이 항상 이 세 마디.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만약에 채권자가 잘못해. 채권자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잘못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워.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매수인이 잘못하면 위험 부담, 매도인이 잘못하면 뭐라고 한다? 매도인이 잘못하면 채무 불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시험 나오냐. 이렇게 나와. 여기 보면 여러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있죠. 여러분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경우에는 채무 불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 왜 없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뭐와 관계된다? 원시적하고 관계되고, 원시적. 채무 불행은 뭐와 관계된다? 후발적하고 관계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책을 공부를 할 때 무조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학생들한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 안 나와. 공부는 똑바로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말 같죠? 되게 쉬운 말이에요. 공부는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안 돼.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고 봐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보시면 먼저,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보라는 거죠. 그림을 먼저 딱 보면 내가 책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가 나와. 그러니까 항상 채무불행 말이 나오면 아, 채무불행은 후발적이었지. 그러니까 여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는 채무불행한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후발적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럼 원시적에는 채무불행한 말이 나올 수 없고. 아시겠죠? 이건 구조니까 이것을 딱 보란 말이죠. 됐죠 지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시적하고 후발적 중에서 우리가 지금 원시적을 주로 봤단 말이죠. 지금 여기 앞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후발적은 아직 안 봤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원시적 불능은 어떻게 하죠? 주관적 불능하고 무슨 불능하고? 객관적 불능하고. 객관적은요, 전부 불능하고 일부. 주관적도 전부하고 일부. 이렇게 했죠? 특히 여러분요,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효가 되려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다시 시작.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일 때 무효. 무효인데 무슨 책임을 지을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런데 일부가 불능일 때는 그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니까? 전부가 불능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이제 후발적을 보죠. 자, 우리가 원시적이냐 후발적.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후죠.
후발적은 계약 체결후죠. 계약 체결후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자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매도인. 채권자는 매수인. 아까 우리 뭘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채무불행. 뭐가 채무불행이다?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 시작.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행이다. 채무불행.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이익이라고 돼 있어? 이행이익. 왜 이행이익일까요? 왜 이행이익이야? 뭐하고 관계됐어요? 뭐하고? 후발적과 관계되니까. 후발적과 관계되니까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원시적과 관계되면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이해 됐나요, 지금? 구조로 얘기해요, 구조. 알겠죠? 그 다음에 대상청구라는 게 있어.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구조니까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하려면 끝없어. 자, 그럼 채권자죠. 채권자인 매수인이 잘못했다. 채권자인 매수인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다.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쌍방. 쌍방 어느 누구? 두 사람 다 쌍방의 잘못이 없다. 쌍방의 잘못이 없다.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알죠? 여기도 또 대상청구권이 있어. 대상청구권. 그래서 여기 봐봐. 그러면 시험에 이러면 뭐가 나올 수 있냐? 이게 나올 수 있어.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이게 후발적이죠. 후발적에는 이게 뭐가 내용이 많잖아요. 내용이. 원시적 한번 볼까요? 원시적? 봐봐. 원시적 보면 뭐가 있어? 원시적은 기본적으로 뭐밖에 없냐? 계약 최소 관리 책임, 담보 책임 두 개밖에 없어. 원시적은 여기 봐봐. 원시적은 다 담보 책임하고 계약 체결성 관리 책임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런데요, 후발적은 봐봐. 후발적은 채무불이행, 대상청구권, 계약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이런 위험 부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럼 정답 몇 번? 정답 뭐다? 후발적 불능과 관계 없는 것. 뭘 묻는 것이다? 원시적. 원시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다? 오케이. 계약 체결상 말체.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 거예요. 이해 됐나요? 여기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인 것이 아닌 것, 그러면 무조건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다시. 그럼 여러분요, 시험에서 또 뭐라고 물어볼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원시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어.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과 관계 있는 것, 또는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계가 있는 것. 그럼 뭘 묻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계가 있는 걸 찾으시오. 그럼 원시적 불능을 찾죠? 그 원시적 불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원시적 불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여기 이미 멸실, 이미 멸실됐다. 건물이 이미 멸실. 그래서 우리가요,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계 있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한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됐다. 이미. 이 말을 꼭 찾아야 돼. 이미.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찾는 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것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니까. 이것은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요.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뭘 보냐. 목적의 확정성하고 가능성하고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처음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그럼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것을 법질서라고 그래요. 법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어떤 행위가 있어요. 행위. 이 행위를요. 이 거울에 비춰봤을 때 반발하죠. 반발하면 이거 뭐란다? 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한 것을 위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요? 법의 테두리 안으로 스며 들어와. 이것을 우리는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법이다. 알겠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첩을 두는 것은 돼야 안 돼요. 첩 두는 거. 남자가요, 남편, 와이프가 있는데 첩을 뒀어. 그건 돼야 안 돼요. 그건 관계 없다니까요. 첩을 두는 건 관계 없다. 왜요?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요, 첩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어. 우리나라 법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첩이라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법의 질서라는 거울로 딱 비춰봤더니 어떻게 돼? 첩은 주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법이 그런 법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위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적법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폭행하면 폭행을 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폭행. 남을 폭행해서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왜 그래요? 그 폭행죄는 형법이라고 하는 법에
폭행하지 마라. 폭행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폭행을 했어. 그러면 형법이라고 하는 거울로 비춰봐. 비춰봤더니 뭐다? 반발하죠? 그러니까 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적법성이고요. 또 적법에는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행 규정은 뭐고 임의 규정이 뭔지 그걸 설명을 해.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강행 규정하고요, 임의 규정하고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봐봐. D가 규정을 해야 되죠. 법. 법조문이죠. 이 법이 법에 규정된 대로 강제적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두 사람이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요, 법을 규정을 임의대로라. 임의대로 말은 뭐예요? 너 멋대로라 이 말이죠. 그럼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른 합의. 그러니까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임의 규정.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느냐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것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또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만약에 법조문이요, A는 B다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A는 B라고 해야 돼. 만약에 A는 B가 아니라거나 A는 C다 그러면 무조건 그건 무효가 돼. 근데 임의 규정은요, 만약에 법조문에 A는 B라고 돼 있어. 그래도 나는 A는 B다 해도 되고, A는 B가 아니다 해도 되고, A는 C다 이렇게 뭐죠? 계약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행 규정과 무슨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강행 규정에는 또 뭐가 있어? 강행 규정에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여러분요, 효력하고 단속이라는 것은 이걸 알려면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나왔죠? 공법이다, 사법이다, 공법이다, 사법이다. 이게 있죠, 지금. 자, 지금 우리가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공법하고 사법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공법은 뭐다? 국가. 국가하고 누구하고? 개인 간의 관계. 그래서 만약에 국가 기관이 나오면 무조건 다 공법이야. 보건소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뭐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등기소라든가 국가기관 뭐 주민자치센터 나오죠. 파출소 나오죠. 그런 사람과 관계는 다 무슨 법이다?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1대1이다. 개인과 개인이다. 개인과 개인 간에는 뭐라고 한다?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런 봐. 이러면 어떤 법이든지 이것이 효력 규정이든지 단속 규정이든지 관계없이 어느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어느 것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럼 처벌은 누구한테 받아? 개인한테 받아? 국가한테 받아? 국가.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법을 위반하잖아요. 여기 법을 위반했죠? 위반. 법을 위반하면 공법적으로는 처벌해. 공법적으로는 처벌해. 국가기관에는 어느 법이든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어떤 법은요, 개인과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유효인 것이 있는 거라면 무효인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유효인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무효인 것도 있고. 자, 개인과 개인 간에는 유효인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무효인 것도 있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 또는 뭐가 있다? 무효인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럼 이제 간단히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우리가요, 밤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은 어떻게 구별한다?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 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은. 그런데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은 어떻게 구별하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은 봐봐. 공법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죠. 공법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죠. 어떻게 구별한다? 사법적으로 구별해. 사법. 사법적으로 구별해야 돼. 사법적으로 구별해야지. 그래서 사법적으로 유효냐 무효냐. 사법적으로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은 공법은 법을 위반했으면 다 처벌 받아야 되니까 구별이 안 돼. 근데 사법적으로 이것을 법을 위반했어도 유효로 보느냐?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효로 본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암기해야지. 암기. 알겠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딱 듣고 이것을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다음 중에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그건 뭘 묻는 거예요?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 아닌 것은 뭘 물어요? 효력 규정.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걸 암기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보죠. 이 중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죠. 자, 중간 생략 등기.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걸 뭐라 한다? 써. 미등기 전매. 이렇게 쓰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거 뭐냐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등기가 어떻게 가야 돼? 1번 이렇게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가야 돼요? 을 앞으로 가야지. 응? 갑에서 을로. 자, 그럼 갑에서 을로 등기 갔죠. 이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 을은요 등기 비용 내야 되겠네. 등기 비용 내야 되겠네. 그럼 소유권이 취득했죠. 등기했으니까 소유권이 취득했으니까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겠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요 만약에 3번 병한테 이렇게 또 팔았네. 병한테 그럼 병한테 팔면 또 무슨 세금을 또 넣는다? 팔았다는 것은 양도죠? 양도소득세. 여기서 1억에 샀다가요 1억 3천에 팔았네.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을은 등기 비용도 부담하고 취득세에다가 양도세 내고 그러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그래서 을이 등기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중간에 있는 등기가 생략됐다. 중간 등기 생략 그러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놨죠. 알겠죠?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의 표현은 아니죠. 일본식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중간에 있는 등기가 생략됐다 가지고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간에 있는 등기가 생략돼 있다. 중간 등기 생략. 이게 좀 더 맞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거기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등기 안 하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병한테 바로 등기를 해.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푼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민법상 개인과 개인, 아무튼 이 사람 등기 안 했어도 아무튼 갑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갑에서 을 앞으로, 을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갔어야 되죠? 최종적으로 누구 앞에 등기가 있어야 돼요? 병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죠? 병. 그러니까 그냥 이 등기는 그냥 유효로 보자 이 말이죠. 유효로 보자. 알겠죠?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해. 미등기 전매. 그 다음에 무허가 여기.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죠? 무허가 호텔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유효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국민주택 전매 제한 행위죠. 우리가 이제 전매 제한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 전매 제한 행위에 위반해가지고 집을 팔았다 할지라도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러면 이거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죠. 직접 거래 금지. 자, 직접 거래가 먼저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의뢰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의뢰인이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중개만 해야 돼.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중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중개를 하지 않고 보니까 이게요 천만 원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버려. 그걸 뭐라 한다? 직접 거래라고 그래. 우리 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개업자는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직접 내가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직접 거래, 직접 거래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형사처벌 받지만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암기할 것은 그럼 단속 규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중간 생략 등기. 다시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가 직접 거래 금지. 그다음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렇게. 됐죠? 암기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이 뭔가? 이걸 또 암기해야 되겠죠? 이거는 중요해, 효력 규정. 그러면 이 효력 규정을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냐? 봐. 변호사법 위반. 무슨 말이냐? 이런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 이 말이죠. 변호사 아닌 자가 자기가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소송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돈을 나누자고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봐봐. 우리 의사 있죠.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어. 근데 요즘 여러분 보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사무장 병원.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뭐죠? 수간호사 병원.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 공중의사도 뭐죠? 자격증을 대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자명이 되어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럼 좀 봐봐. 주무관청의 허가라도 했죠? 허가? 허가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다 효력 규정이에요.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했다, 다 무효가 돼. 토지거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 관계없이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그것은 효력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이 얼마죠? 법에서 20% 연가 연 20% 말 1억이면 2천만 원 연 2천만 원. 그런데 25%의 이자를 받아요. 25%. 그럼 25%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몇 퍼센트가 초과됐죠? 5%가 초과됐죠. 5%. 그 5%는 뭐냐? 그것은 무효가 되고 현재의 고율이죠. 무효가 되고 그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다? 여기 써. 여기다 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쓰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초과 중개 수수료. 원래 중개 수수료가 여러분요. 중개 수수료 있죠? 이 중개 수수료가 원래는 60만 원인데요.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초과된 40만 원. 초과된 40만 원만 무효가 되고 그것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중개 수수료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알겠죠? 이런 것들은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중개업자죠. 중개업자 무등록 등 뭐죠? 이 사람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소 차려가지고 중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은 무효이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요. 우리가 이제 주식거래 같은 데 있어가지고 증권이라든가 이런 주식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그런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퇴직금. 그럼 퇴직금은 언제 받는 거죠? 퇴직하기 전에 받아요? 퇴직하고 난 후에 받아요? 퇴직하고 난 후에 받죠? 그런데 퇴직금 청구는 미리서. 퇴직하기 전에 미리서 포기하는 거 안 돼. 그런데 어떻게는 되죠? 어떻게는 돼요? 퇴직 후 포기는 유효가 돼. 퇴직하고 난 후에 포기하는 건 유효가 돼. 퇴직하고 난 후에 포기하는 건 유효가 돼. 그래서 퇴직하고 난 후에 그것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퇴직 후 포기 유효가 된다. 미리 포기 미리란 말이 안 돼. 미리 포기가 안 돼. 아시겠죠? 그다음에 명의신탁. 그러면 우리가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단 말이죠. 이 집이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등기를요,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숨기려고. 그러면 이것을 말한다? 등기만 을 앞으로 빼돌렸잖아요. 이것을 말한다? 명의, 등기 명의죠? 등기 명의를 맡겼다, 이 말이죠. 그걸 명의 신탁이라고 해. 등기 명의를 여기 맡기는 사람을 말한다? 신탁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등기를 가져온 사람을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원래 이것은 갑의 것인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집에,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등기를 자기 앞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리는 것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토지, 아까 말했죠. 허가. 허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나 뭐다? 효력 규정이에요. 아까 말했죠. 명의대요. 우리 여러분요. 명의대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공중회사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회사 명의대가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약국, 약사 면허증. 약사 면허증 대여하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들. 세무사들은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많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명의 대여 같은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목적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적법성을 여러분요 다시 한번 다 설명 다시 한번 해야 돼.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요 적법성 설명 다시 한번 하면서 여기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